태양광 대체 에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기차 이차 전지. 음... 세 번째는 AI 관련 자동화. 네. 네 번째는 돼지고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개의 업종에 있어서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을 들고 가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종목들 좀 리스트 쭉 한번 보시면. 네. 어, 심천 성분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도 있고요. 어, CNXT나 3147, 3173 있고요. 또 어, 5G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 외에 전기차, 그 외에 대체에너지, 또 어, 그리고 돼지고기 관련된 종목들. 그래서 네. 쭉 보시면 어, 이런 종목들의 지금 상승폭은 어, 아마도 업종들 지수보다도 훨씬 높을 거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어, 이런 종목들의잘 어, 분산 투자하시는 것이 지금 타이밍 상으로는 음. 중국 투자에 임하시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도 역시 뭐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ETF와 개별주들 캡처를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국가별로는 상승 여력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선진국과 신흥국 한번 나눠서 살펴볼까요? 네, 저희가 오늘 뭐 월요일이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모델들을 월요일 날 새벽에 다 돌려봅니다. 음. 어, 주말까지 일어날 수는 없고요 네. 예, 새벽에 뭐한 5시 6시에 돌려보는데 돌려보고 나서 오늘 느꼈던 부분이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 오. 어, 미국의 아, 큰 폭으로 좀 오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은 다 컨센서스를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널스트들의 리 예측치를 가지고 컨센서스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네. 어, 지금 보시면은 나스닥에 대해서 계속 좋게 말씀을 드렸죠. 어, 근데 나스닥이 미국 증시의 컨센서스가 드디어 코로나 19 사태가 터진 이후로 처음으로 큰 폭의 상승 전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어, 계속적으로 연초 대비해서 이 전망치가 자그마치 20% 가까이 하락 조정이 되어 왔는데 음, 드디어 지난주에 상승 전환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이건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선진국의 주요 지수 중에서 나스닥에 대해서 매력도가 높다라는 말씀, 아직도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 선진국 중에서 가장 매력도가 있는 지수는요, 나스닥. 그 다음이 다우 존스고요. 또 재밌는 것은 영국의 푸치가 올라왔습니다. 어, 그러네요. 네. 그래서, 연구에 대해서 관심 가질 만한 타이밍이다라는 말씀 음.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제도 강대국은 네. 좋다. 어, 여기서 닥스도 있고요. 뭐 S&P 500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선진국의 상승 여력은 전체적으로 약한14% 정도 나오고요. 아직까지 두 자릿수가 남아있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매도하시면 안 된다라고 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신흥국을 보겠습니다. 신흥국은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제조 강대국이 중요하다. 네. 거의 노래를 부르다시피 얘기를 하고 있죠. 자그 대표적인 지수가 대만 지수 그리고 베트남 지수 한국 음. 코스피 그리고 중국의 심천 지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멕시코가 올라왔어요. 자, 멕시코는 제조 기반이 튼튼합니다. 왜 미국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 이렇게 지금 대표적인 신흥국 지수 중에서도. 제조 강대국들의 매력도가 높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짚어 드립니다. 어, 그리고 또 업종별로 놓고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업종별로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4차 산업 평명 관련주 성장주 계속 얘기해 드립니다. 네. 이 부분의 성장은 아직까지 한참 남아 있다라고 나오고요. 어 가장 투자 유망한 업종들이 태양광. 오. 반도체 그리고 사물인터넷. 자, 이번 주만 숫자를 놓고 보면 이세 개의 업종의이 전망치가 크게 올라갔어요. 네. 그만큼. 태양광, 반도체, 사물인터넷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업종들의 전망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라 것은 그만큼 미래가 발달한 얘기입니다. 음. 그래서 지금 저기에 있는 아홉 개 업종들. 네. 절대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안에서도 특히 태양광, 반도체, 사물 인터넷 쪽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ETF를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TAN입니다. 이게 태양광 ETF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SOX입니다. 네. 어, 그리고 IT, RYT가 있고요. 그다음에 음, 바이오는 IBB입니다. 근데 지금 5번으로 올라온 SNSR. 음. 저 상승 여력이 다른 것보다 낮지만 중요한 것은 어, 큰 폭으로 지금 치고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네. 그만큼 상승률이 50% 미만에서 지금 66%대로 올라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전망치, 그러니까 사물 인테너 쪽이 오. 전망치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는 것이 조, 중요하고요. 모멘텀이 지금 나아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